아, 안녕하십니까? 아,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아, 네덜란드 독립운동과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 16세기 중전 네덜란드는 유럽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과 경제의 요충지로 주변 나라들의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르군디 공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의 고향이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 특혜를 때문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카를 5세는 네덜란드 내에 종교적인 통일이 정치적인 통일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내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세례파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카를 5세의 뒤를 이어서 펠리페 2세가 신성 로마 황제에 오르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어를 말하고 네덜란드에 우호적이고 그리고 상당 기간을 네덜란드에 거주했던 카를 5세와는 달리 오랫동안 네덜란드가 아닌 스페인에서 성장한 펠리페 2세는 출신도 달랐고 네덜란드어를 할 줄도 몰랐습니다. 때문에 그의 정책은 반 네덜란드 친스페인 방향으로 기울었던 것입니다. 황제에 오르자마자 펠리페는 반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서 예수회를 적극 지원하고 카톨릭의 어느 정도 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 펠리페의 최대 관심은 종교, 문화, 정치 모든 면에서 스페인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스페인화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네덜란드에서는 개신교 인구가 증가하고 심지어 캐토릭 신자 중에서도 칼빈주의로 돌아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1559년에 작성된 갈리아 신앙 고백을 참고해서 1561년에 벨직 신앙 고백을 네덜란드에서 작성이 되었고, 1571년에는 칼빈주의 총회가 네덜란드에서 결성된 것입니다. 그만큼 칼빈주의 영향이 네덜란드 안에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1559년 펠리페는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를 억압하고 카톨릭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5개의 주교구를 18개로 재편하고 교황이 임명하던 주교 임명권도 황제인 자신에게 귀속을 시킵니다. 괴제 동맹 결성과 오렌지공 귀렐림의 등장, 그리고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황제의 스페인 지배 정책에 반대해서 1565년 괴제 동맹이 결성된 후에 네덜란드의 귀족들은 자기 영지 내에서 칼빈주의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쓴 것입니다. 이들은 캐토릭과 칼빈주의 간의 중재를 도모했지만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오렌지공 빌렐름, 윌리엄 오브 오렌지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람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에서 희생당하기를 원치 않아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엄정 중립을 요구하던 침묵의 윌리엄이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마가레트 총독에게 개신교에 대한 완화 정책을 건의해서 종교 재판이 중지되는 등 얼마 동안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필리페 2세가 마가레트 총독을 해임하고 페르난도 알바레스를 후임으로 임명하면서 네덜란드의 개신교는 다시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페르난도 알바레스 재임 중에 이단자로 처형된 숫자만도 18,000명이나 되었고, 에드몬드 백작을 비롯해서 괴제 동맹에 가담했던 수많은 네덜란드 귀족들도 1568년에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페르난도 알바레스의 공포 정치에 환멸을 느낀 네덜란드 사람들은 개신교나 캐토릭을 막론하고 단순한 종교적 평화가 아닌 네덜란드의 영구적인 독립을 갈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자신의 아들 필립 빌헬름이
체포되어 스페인으로 압송되자 잠시 네덜란드를 떠나 피신해 있던 오렌지공 빌레름은 군대를 정비해서 네덜란드로 쳐들어갑니다. 비록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소위 바다의 거지들이라고 알려진 윌리엄 편의 네덜란드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황이 네덜란드에 유리하게 전개된 것입니다. 1573년 윌리엄은 칼빈주의로 개종합니다.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최대의 문제는 개신교 대 캐톨릭 대립이 아니라 독립이 된 것입니다. 독립군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페르난도 알바레스가 물러난 후에 1573년 루이드 레크장이 네덜란드 총독에 부임합니다. 레크장은 페르난도 알바레스보다는 상당히 온건한 정책을 구사하는 등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독립군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부임한 후 3년 만인 1576년에 사망하고 스페인군의 명장 돈 판이 네덜란드 총독에 임명됩니다. 그러나 그도 2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렐름만 제거되면 네덜란드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한 펠리페 2세는 비렐름을 살아가기 위해서 상당한 현상금을 내겁니다. 이게 오렌지공이죠. 펠리페의 계획대로 결국 윌리엄은 1584년 7월 현상금을 탐낸 한 자객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네덜란드 독립군은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윌리엄을 이어서 아들 모리츠가 네덜란드 총독에 오른 후에 프랑스 위그노 지도자들의 후원과 앙리 4세의 측면 지원 그리고 영국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독립군은 특히 해상에서 아주 잘 싸워서 육상에서의 열세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1598년 펠리페 2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펠리페 3세가 왕위를 계승해서 네덜란드와 오랜 전쟁을 종식하고 1609년에 휴전협정이 성립되어서 네덜란드의 독립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들이 독립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됐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